아, 문 좀 열어보세요. 문 좀 열어봐요. 아니, 저 문 좀 열어보세요. 아니, 국회의원들이야, 문 좀 열어봐. 국회, 몰라, 열어봐요. 나 이 사람은 여기 상임위 국회의원이라고. 이봐! 자, 문 열어요! 어. 저기요, 거기 숨지 마시고. 그만해. 선생님, 문 여세요. 예, 예. 의원님도 잠깐 들어가실 테니까 문 여세요. 네? 올라가서 한번 가보세요. 선생님! 승희씨! 선생님! 여기 한 사람 누가 있어? 바로 뒤에 있어. 안 보여. 안 보여요? 제 내부 사진만 찍고 갈게요. 아, 요것만 좀 들어주세요. 내부 사진만 찍고 가게. 청와대는 우리는 아무 관여를 하지 않고 교육부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저희가 확보한 문건에 의하면 청와대 일일 보고까지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교육부가 이미 진행하고 있는 일을 이제 국회에 와서는 전혀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 편법을 사용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비밀 조직을 운영해서 추진한다든가 이 모든 것 자체가 정부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